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어제 올린 아내들을 위한 영상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에 이어 오늘은 남편들이 아내가 갖고 있는 욕구와 갈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편입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꿈꿔온 것이 있고 본능적으로 충족돼야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아주 다른 욕구여서 관심 갖고 들여보지 않는다면 전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이 무난했을지라도 아내는 정반대로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은 결국 골마 터져서 아내의 불륜이 되었든 정서적 이혼 상태로 한 집안에서 남남으로 살거나 나이 들어서는 조혼이나 황혼 이혼으로 끝을 맺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내들이 예전과는 달리 변했다고 혀만 찰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여자로서 갖고 있는 욕구들을 이해하고 풀어줌으로써 가정을 지키는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 얼마나 무심한가는 영상 조회수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둘 사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남편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지만 남편들은 아내와 관련된 영상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나쁘죠?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내에 대해 무심한 남편들이 많고 많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정, 아내와의 친밀감을 복원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남편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 없이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Like a Hellcat. 오늘 영상은 수십 년간의 부부 문제 상담 경험을 통해 부부 문제 상담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심리학 박사 윌라드 할리가 지은 책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줬음을 알려드립니다. 책의 제목 일부 중 어루 길게 불륜을 방지하는 책이라고 써 있어요. 이 책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부 상담을 하는 전문가와 심리학자들이면 모두가 기본적으로 읽고 있는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 귀 기울여야겠죠. 아내가 여성으로서 본능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바라는 남편상에 대해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가정의 행복이 됩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남편. 우리 인류가 동굴에서 살았을 때 여자가 남편을 고르는 첫 번째 조건은 밖에 나가 사냥을 잘해오는가였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녀를 성인으로 키우기까지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여자로서는 자식과 자신에게 충분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잘 달리고 튼튼한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여성의 이런 본능과 욕구는 그녀들의 DNA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시대가 변할수록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은 단순히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장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아니겠어요? 남자는 자신의 씨를 많이 뿌리고픈 욕구가 있다면 여자는 낳은 자식을 안전하고 배불리 먹여 잘 키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고를 때 경제적인 면을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두 번째, 가정적인 남편. 아내는 남편이 가정적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이길 기대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가족에 헌신하는 남편이 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회사에서는 8시간 노동에 대한 급여를 주기로 계약했으면서 마치 인생을 송두리째 산 것처럼 24시간 모두 회사 인간이 되길 요구하는 경향이 여전합니다. 가정적인 남편은 회사 생활에서 진급을 포기한 사람으로 많이 간주됩니다. 능력 있는 남편이 가정적인 남편의 반대말처럼 여겨지는 편견도 아내들 사이에 있으니까 말 다한 거죠. 말이 났으니 말인데 회사를 탓하기 이전에 퇴근 이후에 동료들과 딱 한잔하고 집에 갈까 하는 그 버릇만 고쳐도 충분히 가정적인 남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세 번째, 솔직하고 비밀 없는 남편. 아내는 남편이 언제나 솔직하기를 원합니다만
남편들은 신혼 초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고 싶은 마음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갓집에 가야 한다는 거짓말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거짓말과 꼼수를 아내에게 피우기 시작합니다. 저도 결혼 첫해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가 나왔는데 아내에게 자진납세하지 않고 이걸 기타 한 대 사고 아내에게 옷 한 벌 사준다고 허풍 떨다가 아내 수사망에 걸려서 그 돈 다 뺏긴 적이 있습니다. 입조심을 해야 했어야 했는데 완전범죄가 됐다고 생각하고 긴장을 풀고 있다가 돈의 출처를 캐묻는 아내에게 그대로 걸렸지 뭐예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에 국물은 없습니다. 남편들이야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이 사소하게 여기는 거짓말들 때문에 남편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배우자를 늘 의심해야 하는 결혼 생활에 대해 회의감이 몰려들어 아내는 결국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그 불안한 아내의 마음을 표현하자면 지금 지붕은 세고 있는데 먼 저쪽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며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불안한 마음 같은 게 아닐까 싶네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어쩌면 타협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 간의 성격, 취향, 욕구, 생각, 또 자라온 환경 등이 다 다른데 이것들을 잘 고려해서 서로가 만족하는 절묘한 지점을 찾아야 하는 타협을 잘 이뤄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두 사람 모두 좋은 협상가여야 하고 협상과 타협에 성공하려면 정확한 정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내는 남편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남편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타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솔직하지 않은 부부에겐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애초부터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합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네 번째, 애정 표현 많이 하는 남편입니다. 어느 게시판에 한 아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0대가 되면 애정 표현도 책맞은 건가요? 남편은 왜 저랑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에게 달라붙어 애정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런 반응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으로부터 날 너무 좋아하지 마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내가 도대체 여태껏 뭘 하고 살아온 건지 저런 남편이 이제 지칩니다. 결혼 생활 내내 지금까지도 저만 표현하면서 살아왔고 왜 나랑 사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뭐 그냥 무덤덤하게 좋으니까 산다네요. 제가 정신병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함께 있는데 외롭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한 달락이 지나지 않은 짧은 글이지만 아내에게 남편의 애정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속 깊은 남편이란 말이 있죠. 이건 평소 꿀 먹은 벙어리 마냥 말을 안 해서 도저히 그 속을 알 수조차 없는 답답한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소개할 말이 적당한 게 없을 때 아내가 궁여지책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속 깊은 남편. 그러니까 속 깊은 남편이란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 담긴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답답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지치면 아내 입에서는 외롭다, 다른 사람 만나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애정 표현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든든함, 아내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뿌듯함, 그리고 지친 일상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있어 애정 표현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접착제인 겁니다. 그러니 남편의 애정 표현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남편에게선 가치도 없다고까지 느끼게 됩니다. 남자들은 애정 표현이라고 하면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먼저 떠올리죠.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으면 다 표현한 거지 뭔 말이 필요하겠냐 하겠지만 아내에게는 그건 별개의 얘기입니다. 어쩌다 한번 생일날에 선물 건네며 사랑해 하는 것도 좋지만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늘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마지막 다섯 번째. 대화하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원하는 첫 번째는 대화입니다. 아내에게 있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대화인 거예요. 연애 시절 아내의 얘기에 집중하고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던 남편은 왜 결혼 후에는 입을 닫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부부들이 둘만의 시간을 따로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연애 시절 데이트는 일상에서 벗어난 오로지 둘만의 환상 공간이자 그 시간이었다면 결혼 생활은 그냥 일상의 한가운데 떡하니 있는 겁니다. 저녁밥 먹으며 전기세며 아파트 관리비 대출에 대한 이야기 나눈 것을 대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보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아이 무슨 얘기를 또 해. 아까 밥 먹으면서 다 했잖아. 무심한 남편의 대답이 아내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남편에게 있어 대화는 결론을 내야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지만 아내에게 대화는 감정을 교류하는 욕구 그 자체라는 것을 남편분들이 이해하셔야 해요. 남편이 결혼 생활에서 성적 만족감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아내에게는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섹스가 중요하고 그것을 아내와 함께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과 대화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바람피는 남편들의 핑계 중에 하나가 아내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 상간녀에게 자기는 외로운 남자라고 얘기를 둘러댑니다. 변명이고 핑계죠. 그것도 아주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공동의 관심사를 주제로 올립니다. 남편은 공동의 관심사가 아니고 전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지도 않았던 회사 업무 얘기를 불쑥 꺼내거나 정치나 경제 또는 스포츠 얘기를 꺼내서 말이 안 통한다고 핑계를 댑니다만 애당초 처음부터 대화 주제를 잘못 꺼내놓은 것은 남편입니다. 이건 부부 문제를 떠나 인간관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고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 회사 동료나 상사, 더 나아가 고객과 친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대화 주제로 삼잖아요.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와 얘기할 때는 상대방의 관심과 이해도를 무시하고 자기 하고픈 얘기 뱉어놓고 못 알아들으면 말이 안 통한다고 버럭 화내거나 그것을 핑계로 입 닫아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람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부부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TV 드라마를 보면서 나누는 얘기라도 좋고 스포츠도 좋습니다. 함께하는 취미생활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얘기라면 최고 중에 최고죠. 나이 들수록 부부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조건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아내에게 있어 최고의 대화 상대는 남편이죠. 남편이 아내의 얘기를 회피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대화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그 대화에 집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년에도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가 되고 싶다면 서로의 의무를 잊지 말고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친구 같은 부부는 그냥 저절로 운이 좋아서 전생에 착한 일 많이 해서 천생연분을 만나서 복을 타고 나서 마음에 맞는 짝을 만나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아내들이 어떤 남편과 살고 싶은지 그 마음과 욕구에 대한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오랜 시간 동안 부부관계 심리치료를 해온 심리학 박사 윌라드 할리의 수많은 부부들과의 상담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내용이니까 절대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으로 쓰이길 바랍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기 때문에 불쾌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섯 가지 이 아내의 심리와 욕구는 모든 심리학자와 부부 상담가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권력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살아가는 게 최고 중에 최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